안녕 얘들아. 안녕.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할머니가 무슨 박스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집에 쌓아두기만 하니까 그러다가는 뭐 쓰레기집 되겠다고 놀려대고 막 그랬지. 그때 나도 굉장히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글쎄 그 할머니의 그런 것 때문에 대박을 쳤어. 그 대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상자들이 이거 봐라. 단단하고 예쁘잖아. 그리고 담아놨던 상자들. 큰 거, 작은 거, 색깔 이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쌓아뒀을 때는 웬만한 건 다 버리지 물론.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계획을 이번에 이제 겨울도 가고 있고 또 답답하잖아. 그래서 걸었던 그림들 다 떼어내고 새로 봄맞이 그림을 그려서 그린 거를 붙이려고 그랬지. 그럴 때 내가 이 상자를 액자 삼아 쓴 거야. 그래서 그 액자 상자 틀에 맞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붙이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이 좋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어떤 댓글 가운데는 어떻게 벽에 그걸 걸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 처음에는 양면 테이프를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뛸 때 벽지가 같이 떨어질 것 같잖아. 아,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쓰려고 했지. 그래서 테이프들을 상자들 여러 곳에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랬더니 단단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여진 이 상자, 저 상자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끝냈어. 그랬더니 아주 만족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저녁 때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어제 후두둑 하더니 뭐가 이상한 소리 나서 봤더니 그림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금방 또 오른쪽에 또 그림 하나가 떨어진 거야.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안 좋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썼어야 돼 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뭔지 아니? 보여줄게. 이 상자 하나를 보면 이제 먼저 그림을 빼낸다. 그러면 상자가 이렇게 걸려있지? 상자를 이렇게 떼어내서 보면 구멍이 있고 뒤를 보니까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썼던 흔적이 있네. 그리고 바로 이게 주인공이야.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 피는 벽지가 있는 벽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이거를 꽂아보세요. 벽지에다가 천천히 꽂으면은 이렇게 이제 걸리게 돼. 그리고 이런 거리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은 상자를 걸고 그러면 고정이 되지. 안전하지. 거기다가 그림을 넣으면은 끝. 다른 상자들도 다 이렇게 붙였어. 상자와 그림과 색깔이 맞게 이렇게 전체를 하니까 아주 좋아. 보자. 우선 돈이 들지 않잖아. 또 두 번째는 환경에 좋고 세 번째는 그림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는 다른 상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든지. 그래 얘들아 이제 할머니 놀리지 마라. 할머니가 또 다른 뭘로 어떤 걸 만들어낼지 모르잖아. 그래 안녕. 그래.